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옹손입니다. 제가 오늘 조립 완성 리뷰할 제품은 몰드킹의 10003 K500이라는 제품입니다. 몰드킹사의 창작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몰드킹과 디자이너가 정식 협약을 이룬 그러한 제품입니다.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창작 제품을 몇 개 했었잖아요. 그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차량의 제조사와는 아마 협약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K500 앞에 벤츠라는 말이 아마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 차량 제조사와는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몰드킹의 창작 시리즈 중에 제가 기대되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제일 기대했던 제품은 그 6버전 그 롤스로이스 실버 클라우드였는데, 그 제품은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 제품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기억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은 여기저기에 리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를 봤는데 리뷰에서도 괜찮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해서 이렇게 직접 조립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868브릭을 가지고 있습니다. 868브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면 조립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조립할 때는 그거보다 조금 단축이 되었습니다. 조립 시간이 단축이 된 이유는 리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사진의 이 모습은 굉장히 예쁘잖아요. 실제 모습도 그만큼 예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이랬고요.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디자인이? 저는 디자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뻤거든요.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이상의 만족감을 가졌던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사진처럼 45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한번 놔볼게요. 어떤가요, 여러분? 저는 이 제품이 디자인이 굉장히 잘 빠졌다, 라인이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만들면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일단은 금색 브릭과 하얀색의 브릭이 조합이 되었죠. 예전에 제가 벤츠 300SL과 롤스로이스도 그 진행을 했었는데, 그 진행할 때 그 제품들은 검은색과 금색 브릭 혹은 검색 브릭과 은색의 브릭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하얀색의 금색 브릭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고급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벤츠 300SL과 롤스로이스의 실버 클라우드 제품을 언박싱 및 자세한 조립 리뷰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제 바로 전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금색의 브릭에 반짝이는 금색의 브릭을 사용했고, 그냥 일반 브릭은 흰색을 사용했다라는 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길이는 31cm에서 32cm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폭은 12cm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높이는 8cm에서 9cm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제품들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롤스로이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제품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앞에 프론트 그릴 그리고 프론트 범퍼 이 라인이 너무 예뻤어요. 제가 조립을 하면서도 오 예쁘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립을 했던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에 굉장히 괜찮죠?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괜찮고, 적재적소에 참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일단 기능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앞에 후드 열립니다. 옆에 문 열리고요. 그리고 트렁크, 이 제품이 트렁크가 여는 게 조금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트렁크가 열리거든요. 일단 트렁크 열리고요. 운전석 문도 이렇게 열립니다. 수동 완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제품은 파워 펑션을 추가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수동 제품입니다. 일단 이 수동 완구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이게 다예요. 그러고 요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서 봤을 때 좌우 운전석과 뭐 조수석이 있을 거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의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금색이 반짝이는 머플러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굉장히 예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예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금색에 이렇게 브릭을 사용했는데 굉장히 예쁜 고급스러운 티를 조금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만들 때 굉장히 재밌고 예뻤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흰색의 휠인데 휠 커버를 금색의 브릭, 반짝이는 브릭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제품 또한 고급스러운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후드를 열면 안에 뭐 다른 그 제품처럼 엔진을 형상하는 그러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라도 넣어줬어요. 이렇게 벤츠 300SL보다는 조금 낫고 롤스로이스 실버 클라우드보다는 조금 못한 느낌이 듭니다. 안에 내부는.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기어가 달린 거 보이시죠? 여기 앞에 유니버셜 조인트도 있고요. 유니버셜 조인트가 있다라는 건 핸들이 이렇게 방향, 앞바퀴가 방향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이 점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앞에 내부는 이랬던 거고, 그리고 문은 제가 롤스로이스에서는 문이 왜 앞으로 열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아마 그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이렇게 뒤로 열려요. 여러분들도 롤스로이스의 시그니처는 앞에 그릴도 있지만 문이 뒤로 이렇게 열리는 게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롤스로이스는 앞에서 열렸고 이 제품은 이렇게 뒤로 열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뒤로 열리는 게 약간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안에 보시면 디자인, 실내 디자인 한번 보실게요.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금색의 브릭을 디테일한 면은 없는데 금색의 브릭을 이렇게 사용해서 대시보드를 표현을 했고 금색 브릭에 핸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디테일한 면은 없는데 그냥 진열장에 넣어놨을 때 굉장히 예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금색 브릭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차는 오토가 아닌가 봐요. 수동 차량인가 봐요. 악셀도 하나 있고요. 브레이크도 있고 클러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걸로 봐서는 아마 수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쁜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쁜 디자인과 소소한 디테일이지만 이러한 디테일한 점, 악셀, 브레이크, 클러치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는 재미가 있는 차 중에 하나예요. 롤스로이스가 굉장히 보는 재미가 많았던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제품만큼은 아니지만 벤츠 300SL보다는 조금 더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반대쪽에는 머플러가 있었는데 지금 이쪽에는 머플러 팁이 없어요. 그 점이 조금 아쉬워요. 양쪽이 똑같았으면 저는 더 예뻤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 디자인이 의자를 보시면 요 블록, 등받이 블록이 약간 올록볼록한 이체 형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바닥도 이렇게 브릭을 사용하면서 약간 깔끔한 그런 느낌을 주죠. 전체적으로 조금 시트는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 문을 닫고 요 뒤에 보시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히든도어라고 해서 이렇게 열면 뒷자리가 나타납니다. 뒤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뒷자리가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도 뒤에 사람이 타는 것보다는 아마 짐을 실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히든도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있고요. 트렁크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트렁크가 여기 보시면 요렇게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밑에 부분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접었다가 열었다가 접었다가 열었다가 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뒤에 라인을 이런 식으로 리어 스포일러처럼 이런 식의 라인으로 변경할 수도 있긴 한데 트렁크를 열 때마다 브릭이 자꾸 빠져요. 이 트렁크가 굉장히 좀 뻑뻑해요. 여는 방식이 조금 독특해서 그런지 뻑뻑하고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렁크 열어놓고 진열하는 건 조금 비추합니다. 하지만 트렁크 라인은 닫아놓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깔끔한 선을 가지고 있죠.
예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도 블럭을 일자로 놓을 수도 있고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트렁크 마감을 해주는 그러한 점도 있어요. 금색의 무릭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짝이는 금색의 무릭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제품은 검은색과 금색이었는데 벤츠 300SL 같은 경우는 검은색과 금색이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흰색 브릭에 금색 브릭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히려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램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동그란 일반적인 브릭을 사용했고요. 머플러 핏 같은 경우도 금색의 브릭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나 이런 것들은 금색이 아니에요. 그냥 회색의 브릭에 금색을 덧칠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 금색 브릭을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인데 이렇게 울룩불룩한 거 보이시죠? 이런 부분이 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진열장에 놓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제품처럼 이렇게 지문이 많이 묻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닦아줘야 반짝반짝합니다. 이 지문이 많이 묻는다는 거는 예전에 제품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반대쪽에 옆 라인도 굉장히 예쁘죠. 저는 운전석보다는 조수석의 라인이 조금 더 이쁜 이유가 이 머플러 팁, 아까 말씀드렸던 머플러 팁 때문에 조금 더 예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문을 열면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있거든요. 여기 백미러가 있는데 사이드 미러가 요것도 금색 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금색이 요거는 롤스로이스보다는 조금 더 확실히 금색 브릭이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예뻐 보이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조금 더 예쁜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 유리는 이렇게 투명한 두 칸짜리 브릭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사용해서 앞 유리를 형상을 했고요. 앞에 이거에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데 이 본넷을 열고 싶으면 뒤로 미루고 이렇게 열어야지만 열립니다. 앞으로 제끼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긴 한데 정확하게 실차에는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제품입니다. 요 옆에 보면 벤츠나 롤스로이스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옆에 방향지시등이 요 뒤쪽 바퀴보다 뒤쪽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 제품이 보는 재미가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립하면서도 재밌었고요. 옆에 금색 브릭의 라인을 앞쪽에 본넷에서부터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일자로 쭉, 완전한 일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치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부분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또한 금색의 브릭의 퀄리티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금색 브릭을 하나하나 방향을 돌려가면서 제일 괜찮은 부분을 끼웠습니다. 이렇게 끼워서 조립을 했기 때문에 조립 시간이 예전만큼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흰색의 일반 브릭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흰색의 일반 브릭 퀄리티가 좋아서 조립하는 맛도 있고 저는 흡사, 레고를 조립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레고에 준하는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브릭이 조립하면서 손도 뭐 아프거나 뻑뻑해서 뭐 손에 뭐 이렇게 무리가 간다던가 이런 느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브릭의 품질은 예전에 제가 했던 300SL이나 롤스로이스보다는 훨씬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이렇게 창작 제품이었고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때 벤츠 300SL과 롤스로이스 제품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 클릭 부탁드립니다.